대수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배관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없어요. 한 200mm 오더라도 이쪽에는 해만금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배수 관리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바랄 나위 없이 풍요로운 땅. 사람 살이는 과연 어떨까요? 어디서? 오늘 저녁 어디서 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애 낳고 나서 12번도 하루에 12번도 더 보따리 쌌잖여 나가려고. 왜요? 왜요? 살기 싫어서. 왜는 무슨 애요? 시집 가봐봐. 근가 안 근가? 이장님이 마음을 못 들어 뭐 속 썩였어요? 이장님은 속은 안 썩였는데 시골에서 살기 싫어서. 오.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거를? 몰라. 이장님. 우리 어머님이요, 여기 시골 살기 싫어가지고 보따리를 10번 넘게 쌌다는데요? 12번! 하루에 12번! 이장님 왜 약속 못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살기가 여기가 더 좋잖아. 아니, 그래서 진작 나갔겠지.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있었겠지 뭐. 그러신 분들이 안 계셔. 돌이켜보면 매일매일이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한번 기분 좋은 날, 기분 나쁜 날은 별로고 가을에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들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갑자기 주인공도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멋있어. 근데 이제 감정이 다 없어졌다오. 사람만 남았다오. 이제 더 늘고 봐. 갑시다. 여기다 덮어놓고. 쉽다 놓고 가. 어르신들만 줄곧 보았는데 이 마을에도 아이들이 있었네요. 애들 안녕.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해?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학교 가는 버스? 네. 나 이런 카메라 처음 봐. 몇 학년들이에요? 저희 둘은 6학년이고 3학년. 3학년이지. 지금 부모님들이 다 농사 지으시겠네? 네. 무슨 농사 지어요? 벼농사. 가끔씩 그 집에 어른들 도와드리고 그래요? 네. 저는 언니들은 그 농사에 도와주고 저는 동생 돌봐요. 농사일 도와드리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네. 어떤 일 하면 도와드리는데? 모판 날라요. 모판 나르고? 네. 동네 구멍가게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뭐 과자나 뭐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로 나가서 과자를 몽땅 사온 다음에 좋은 창고에다 놓고 먹을 때 먹어야 돼요. 과자를 창고에다 넣어두고? 네. 잘 갔다 와요. 네. 해마다 이맘때면 가족 3대가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3년 전 귀농을 한 박주환 씨가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중학생 아들을 데려와 농사일을 돕게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어머니 혼자 계신 지가 좀 돼가지고요. 직장 다니면서 데려와가지고 어머니 일은 도와드리긴 했죠. 근데 전업으로 하기에는 하지는 못했는데. 네. 네. 어릴 때부터 마음 먹고 있던 일이에요? 일단은 뭐 어렸을 때 싫었죠 같이. 제 아들한테 방학 동안에 놀으라고 하면 좋아할 텐데 저기 내려와서 농사지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 아이에겐 지금 울며 겨자 먹기인 심정일 겁니다. 손주 오늘 고추 처음 따보는 거예요? 작년에 왔었어요. 근데 이것은 소질이 없대요. 너무나 뜨겁고 힘들어서. 저 소질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고 작년에 굉장히 힘들게 했었거든요. 네. 올해 또 데리고 왔구만, 오늘. 빨간 고추가 탐스럽습니다.